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스팸과 함께 계란말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큰아이가 먹을 거라서 이렇게 청양고추를 넣고 좀 매콤하게 할 겁니다. 계란 4개 준비했고요. 쪽파나 대파 혹은 뭐 부추 이런 거 푸른색 조금만 넣겠습니다. 맷가닥만 넣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양파도 약간만 넣겠습니다. 작은 거 4분의 1개 정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는 두 개만 넣어주겠습니다. 양념부터 해놓을게요. 오늘은 다진 마늘을 한 반스푼 넣겠습니다. 저기 맛술입니다. 물론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. 자, 후춧가루 약간 넣고요. 손에 문치거나 저는 돈만 묻히고 하는 거좀 싫어하는데요. 이 경우는 다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이거 하나 다 쓰면 많고요. 한 반만 쓸 거거든요. 근데 다음에 또 혹시 이거를 볶음밥이나 뭐 이런 계란말이 해 드실 거면 다지는 김에 한꺼번에 다 다져서 통에 도로 담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도마에 기름을 묻히지 않고도 할수 있거든요. 자, 이렇게. 나머지는 이렇게 좀 넣어서 한반 정도는 이렇게 통에 도로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요. 한번더 해드시면 돼요. 김치 볶음밥을 해드셔도 되고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잘 섞어주겠습니다. 불은 좀 아주 약하게 해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올려서 예열을 시키면 됩니다. 이게 가능하면 작은 프라이팬을 하시는 게 좋고요. 프라이팬을 너무 큰거 하면 앞쪽으로 골고루 불을 가기 힘들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좀 따뜻하게 달궈주신다며요. 뭐 계란말이나 핫케이크 같은 거는 좀 불이 좀 약해야 됩니다. 겉이 잘 타거든요. 이렇게 식용유를 전체적으로 발릴 정도만 해줍니다. 이 중에서 일부를 좀 부어줄게요. 이쪽부터 말 거니까요. 이쪽부터 익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여기를 요 불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둡니다. 여기가 먼저 익어야 되거든요. 자, 이쪽부터 이제 익었으니까 말아주겠습니다. 여기도 그다음 단계 이렇게 아래쪽이 후라이팬에 열이 좀 세면은 이렇게 겉이 갈색 질수 있거든요. 그래도 계란말이의 장점이 좋은 게 이걸 나중에 마지막에요. 계란으로 감싸서 커버할 수 있다는 것. 담아놨으면 이렇게 당겨서요.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내도 됩니다. 너무 두꺼우면. 자, 지금 불이 조금 센것 같아서 더 줄여주겠습니다. 계란말이가 색이 너무 빨리 나면 불을 줄여주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더 넣어주면서 말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기름을 약간만 이렇게 더 넣어주겠습니다. 더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말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아주시면 됩니다. 불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자, 이쪽 익으면은 자, 이렇게 당겨내서요. 이렇게 당겨내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놔도 돼요. 자, 마저 이제 남은 거다 부어주겠습니다. 마무리 잘 해주시면 계란말이가 이뻐집니다. 여기 약간 갈색 진거뭐 보기 싫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깨끗하게 잘 익혀서 한번 치워주시면 돼요.
이 계란말이가 지금 모양이 예쁘지 않게 지금 말려졌잖아요. 근데 끝을 매끄럽게 잘 익혀놓으면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. 이렇게 당겨내서요. 맞아, 이렇게 익혀주고요.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모양 잡아가면서 맛있게 구워내면은 우리 옛말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 있죠. 이렇게 이렇게 잡고 돌리고 각으로 사면을 각으로 잡고요. 모두 다 익혀주겠습니다. 이제 제가 둥근 팬을 일부러 가지고 하는 거는요. 혹시 계란말이 팬이 없으신 분들도 보시고 둥근 팬으로도 예쁘게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고요. 좀 세워진 상태입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은 매끄리하게 되고 있잖아요. 마무리 잘 하시면 됩니다. 또 이쪽에 지금 또 세워서 또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사면을 골고루 색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중간에 예쁘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이렇게 매끈하게 구워 놓으면은 감쪽 같습니다. 지금 뜨거워서요. 자, 이렇게 서실 때는 톱질하듯이 살살 모양 부스러지지 않게요. 자, 이건 예쁘지 않으니까 뜨거워. 자, 이렇게 스팸 계란말이였습니다.